내일 장에 추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저는 오늘 퀀투스 홀딩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게임을 이제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C2X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본격적인 횡보에 좀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NFT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현재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몇 년간 주목이 되고 있는 이 바로 K-POP 콘텐츠로부터 다양한 콘텐츠 NFT로 글로벌 시장 공략한다라는 계획도 보여지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회사 퀀투스 플랫폼의 경우는 아이돌 그룹 이 베리베리의 이제 NFT 영상을 독점 판매를 한다라고 밝혔었는데 앞서서 이제 2022 콘서트 루나버스라든지 포럼에서 NFT를 선보였고 이게 바로 이틀 만에 1차 완판 물량을 완판했다라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가상자산 생태계를 좀 구축하고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K-POP 콘텐츠를 시장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NFT화로 이 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성장세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쪽에서 앞으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컴투스의 경우 굉장히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좀 돌아가면서 상승 추세를 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닥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21선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1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우상의 흐름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완만한 U자형 패턴 반등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렴한 가격권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 6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8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2만 원대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66,600원 흐름 확인하시면서 오늘 종가 형성이 그렇게 됐거든요. 자, 일단 목표가는 8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G2파워하고 화일약품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늘은 화일약품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마 관련주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시겠지만 오늘 독일 쪽에서 그 대마의 일종인 카나비스에 대해서 의료용 외에도 기호용으로 이제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기호용으로 현재 합법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1인당 28g 정도까지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법안이 추진이 될 예정이긴 한데 정부 같은 경우도 기호용 카나비스에 대해서 허용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마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대마 같은 경우에 그 중독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중독 성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을 0.3% 이하로 조절만 하게 된다라면은 기호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중독성 같은 경우 담배도 마찬가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중독 성분인 방금 말씀드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을 조절 만 잘하게 된다라면은 뭐 기호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대마 관련된 법이 어떻게 좀 바뀔지 대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안동 같은 경우는 그 대마 특구로도 지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마 관련된 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번 대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49%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마 관련 주제에 엮여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3월 29일 상한가 이후에 처음으로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윗꼬리가 좀 잡히긴 했지만은 뭐 오늘 거래량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 그 매수의 힘이 내일 쪽까지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잠잠했었다가 또 대량 거래가 발생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라도 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3,9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제가 손절가 같은 경우 좀 잘못 드렸는데 손절가는 3,200원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는 3,700원 나오고 있지만은 3,200원으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일약품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27%까지도 급등력을 나타냈다가 저가는 또 마이너스 1%를 나타내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근데 20%대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3,325원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3,900원, 손절 라인은 3,2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